안녕하세요, 정한남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쿨렐레 브로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재밌게 보셨죠? 재밌었을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곡이에요. 그리고 우쿨렐레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곡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3번째 마디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마디부터 전번에 했던 걸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고, 도돌이표 있죠? 자, 도돌이표 한번 더 하고, 이렇게 하고, 스트로크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 13번째 마디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B7 코드 하나 잡아주시고 자 여기서 다운 두번딴 치고 탑 이렇게 짧게 스타카토 들어가 줍니다. 하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으로 자 3번 손가락으로 7번 플랫 1번 줄 잡아주시고 쳤죠? 치고 그 다음에 당겨주시고 이렇게 당겨줍니다. 빠르게 이걸 풀링 오프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엄지로 2번 줄 7플랫 쳐주시고 1번 줄 5플랫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면 해볼게요. 이렇게 박자 맞춰서 그 다음에 14번째 마디 똑같이 엄지로 자 음표에는 스타카토를 표시하지 않았는데요. 자, 이 느낌대로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원래 그냥 치면은 이렇게 연주를 하셔도 되고요. 이제 좀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제 좀 짧게 끊어주면 이렇게 연주를 해주셔도 돼요. 그럼 더 멋있죠? 그럼 합쳐볼게요. 이렇게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자 15번째 마디 보시면은 또 비스듬히 잡고 하고 자 여기서 중요해요. 자 4번 줄은 4플랫 2번 손가락으로 그리고 1번 손가락으로는 3번 줄 2플랫 아 3번 줄 3플랫 그리고 새끼손가락은 1번 줄 6플랫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자, 근데 스트로크 하니까 뭔가 소리가 이상하죠? 이때 1번 손가락을 살짝 높여서 2번 손가락을 뮤트 해주는 겁니다. 살짝 높여요. 살짝 높이면은 2번 줄 소리가 이렇게 안 나죠? 이때 스트로크 해볼게요. 이쁘죠? 뮤트 안 하면 부개포함 들리죠? 근데 하면 그쵸? 이 상태에서 다운 그리고 하나씩 이동. 다운 업 그죠? 다운 업 손가락을 살짝 높여야 돼요. 이렇게 세우면 무협화음 들려요. 따따 하고 헛 다운 칩니다. 다운 소리 안 나게 따따 헛 그리고 그대로 두 플랫 이동해서 업 스트로크 그리고 그 다음에 두 플랫 또 이동해서 다운 그리고 한 플랫 이동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합쳐볼게요. 천천히. 이렇게 진행이 돼요. 맨 끝에는 손을 살짝 줄에다가 얹어주기만 하고 치면은 뮤트가 일어나죠? 이렇게 하고 개방현 이렇게 합쳐볼게요. 더 해드릴까요?
여기에 이제 뮤트나 이런 것들을 또 간이를 하면은 또 이렇게도 돼요.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더 멋지게 연주하실 분들은 더 추가를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설명해 드리기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이제 온라인 강의니까 만약에 이런 멋지게 치는 법들을 배우시고 싶으시면 자 개인 레슨을 받으러 오시면 됩니다. 자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이렇게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17번째 마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죠? 이 상태에서 4번 줄은 7플랫 그죠? 1번 손가락은 6플랫 그리고 새끼손가락은 9플랫 이렇게 잡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번 줄에 뮤트가 들어가야 돼요. 1번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줍니다. 그러면 깔끔하죠? 근데 얘를 열어주면 이상하죠? 그래서 살짝 내려줍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방식은 다운 업 이렇게 다운 업 하나 이동하고 그리고 그냥 헛치고 그 다음에 한 두 개 이동해서 그 다음에 업 그리고 두 개 이동해서 다운 그 다음에 하나 이동해서 업 이렇게 됩니다. 그럼 합치면은 이렇게 돼요. 어렵지 않죠?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맨 끝에는 뮤트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자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13번째 마디부터 18번째 마디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악보대로 연주하시면 돼요. 이렇게 멋지게 연주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좀 섬세하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18번째 마디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19번째 마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자 피스모 코드에서 이제 새끼손가락으로 6플랫을 잡아주시고 이거는 그냥 다 엄지로 치는 거니까 굳이 이렇게 복잡한 설명을 안 해드릴게요. 쉽죠? 하고 끝에 뮤트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빠르게 하면 이렇게 되죠. 손가락이 엄지락이 벅찬 분들은 이제 검지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주시면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20번째 마디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 강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21번째 마디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어렵지 않게 강의를 하니까 누구나 다 칠 수 있어요. 예. 아시죠? 손은 눈보다 빠르다고.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